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명수입니다. 36개 인생과 경력의 비책, 지금부터는 혼전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부터 시작해서 24번째까지 6개의 계책으로 이루어진 혼전계는요, 정상적인 전략 전술이 힘들 때 나만의 규칙이라든지 조건을 창출하기 위한 계책입니다. 그 첫 번째 부저 출신 출발하겠습니다. 부저 출신은 굉장히 재미난 단어입니다. 솥의 밑바닥에 있는 장작을 빼내다, 그런 뜻입니다. 회남자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솥에 물이 끓습니다. 온도가 점점 높아집니다. 이 온도를 낮추려면 흔히들 생각하기에 솥에다가 차가운 물을 부으면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솥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타고 있는 장작을 꺼내는 것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 또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솥 밑에서 장작을 빼내다 라고 하는 부저 출신이 36개 한 계책으로 채택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한나라 초기 때 지방의 왕들인 오나라와 초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7개 나라가 힘을 합쳐가지고 중앙 황실에 대응하는 오체출국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당시가 한나라 때 황제는 경제라는 황제였는데요. 오나라 왕 유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 나라가 바로 경제의 반기를 든 겁니다. 경제는 일단 주화부를 대장군으로 임명해서 오체출국의 난을 평정하게 만드는데요. 왕 유비가 상대적으로 약한 양나라를 아주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러니까 양나라는 오초칠국의 편을 들지 않고 중앙정부의 편을 들게 됐는데요. 이 양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중앙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임을 맡은 주화부는요, 먼저 전체적인 형세를 분석하고 파악한 끝에 식량 보급도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서로, 즉 식량을 보급하고 끊임없이 군대를 충당시키는 동서 요충지를 차단하고 수비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왕 유비의 식량 보급들을 우선 차단하고 두 번째 군사를 끊임없이 보충할 수 있는 동서 요충지를 차단한 상태에서 수비에 들어가니까 오왕으로서는 굉장히 당황할 수밖에 없죠. 먼 길을 달려왔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승부를 결정지을 수가 있는데, 뜻밖에도 주화부가 양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지금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는 양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않고 수비에 들어가 버리니까 당장 동요할 수밖에 없죠. 왜? 첫 번째, 식량이 계속해서 모자라게 되죠. 두 번째, 물자 공급을 비롯해가지고 군인이 끊임없이 공급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오왕 유비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부분적으로 주화부가 공격을 가해서 오왕 유비의 군대를 끌어내는 양동작전을 동시에 펼침으로써 오초칠국의 난을 평정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장작을 빼내야 되는데, 장작에 해당되는 추신, 즉 장작 신자에 해당되는 것은 식량입니다. 그래서 주화부는 군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식량이다. 그렇다면 식량을 보급하는 식량 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상대를 동요시키고 결과적으로 난을 평정하게 된 겁니다. 문제의 관건과 주된 모순을 장악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역사적인 사례, 오초칠국의 난을 평정한 주화부의 사례에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영 사례입니다. 1950년대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대의 산유국으로 부상을 합니다. 매년 생산량을 늘립니다. 이때 아라비안 아메리칸 오일 컴퍼니, 뭐 줄여서 사우디 아람코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가 석유 채굴과 운반을 둘러싼 모든 독점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회사는 그 사우디 아라비아의 모든 석유를 쥐고 있는 왕들하고 관계를 맺음으로써 누구도 여기에 개입할 수 없는 아주 그 배타적 특권을, 독점권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선박왕으로 떠오르고 있던 오나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배를 이용해가지고 석유 운송권을 따낼 수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왕가하고 이 회사의 계약서 사본을 입수하게 됩니다. 사본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선박 우송권에 틈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장작을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장작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사우디 왕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을 흔들어댐으로써 이 틈 사이로 파고들어서 계약의 흠을 낼 수 있다면 또 다른 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부자 출신에 성공하는 그런 사례를 남기게 되겠죠. 오나시스가 계약서 틈을 파고들어서 사우디를 전격 방문해서 국왕과 밀담을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사우디 채굴 석유에 대한 독점 운송권을 오나시스가 확보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우디 왕가와 오나시스가 최대의 주주로 떠오르게 되고 사우디 아람코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걸 파악하는 것, 이거 경영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부자 출신은 듣기에 굉장히 쉽고 간단한 이치입니다. 그죠? 물을 끓이고 있는 장작을 끄집어내라. 하지만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즉 함축하고 있는 이치는 대단히 깊고 어렵습니다. 대부분 끓는 물의 온도를 내리는 데 집중하기 마련인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장작을 제거함으로써 아예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버리는 거죠. 상대의 약점을 쥐되 가장 중요한 것을 지어야지 지엽적이고 말단적인 것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쥐게 되면 오히려 반격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끓는 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문제의 근원, 즉 장작이 핵심입니다. 불의 힘을 주는 근원인 장작을 차단하는 그 정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장작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때 장작을 끄집어내야지 효과를 보게 됩니다. 상대의 문제와 모순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해라. 부자 출신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문제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를 모르면 끊임없이 우리가 겉모습 또는 뭐 곁가지 또는 가상 이런 데에만 제거하는 데 헛수고를 거듭하게 됩니다. 부자 출신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 있고 문제의 소재가 어디인가를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계책입니다. 결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의 표상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계책이기도 합니다. 고맙습니다. (20번째) 혼수모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수모으는 물을 흐려서 물고기를 잡다. 뭐 어릴 때 미꾸라지라든지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서부터 발로 물을 첨벙첨벙 저어서 일단 물고기를 놀라게 만들고 또 물을 흐려가지고 물고기를 잡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상황을 자기한테 유리하도록 이끌어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민간의 격언인지 36개를 자료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책을 만든 사람의 창작품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재미난 계책이면 틀림없습니다. 물을 흐려서 물고기를 잡아라. 주어진 조건에서 조건을 창출하는 쪽으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284년에 연나라가 숙적인 제나라를 대거 공격을 합니다. 특히 당대의 명장으로 알려져 있는 아기가 큰 임무를 띠고 제나라를 공격을 해서요. 70여 개 성을 단숨에 함락시키는 아주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승승장구하거든 이 상황에서 특히 제나라가 거의 멸망 직전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연나라 소왕이, 즉 아기를 발탁했던 연나라 소왕이 갑자기 죽는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제나라는 증묵이라는 성하고 거라고 하는 성 두 개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공격하면은 저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상황인데 아기를 전폭적으로 신뢰했던 연나라 소왕이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함으로써 뜻밖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들 혜왕은요, 아기를 평소 때부터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교체하자라고 하는 주변 측근들의 이야기만 듣고 아버지 소왕에게 아기를 한번 교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건의했다가 아버지로부터 곤장을 맞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아기가 큰 성과를 거두게 되니까 혜왕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장수를 교체하자. 증묵하고 거라고 하는 두 성을, 특히 증묵성을 지키고 있던 제 나라의 전단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역이용하게 됩니다. 좀처럼 해가지고 증묵성이 함락이 되지 않으니까 혜왕의 측근들이 계속해서 아기한테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냐. 즉 제 나라 사람들의 민심을 아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제 나라를 통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야심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아기를 모함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이 제일 민감해야 하는 그 이야기가 뭡니까? 누군가 자기하고 맞서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지금 뭐 반역이라든지 모반이라든지 이런 얘기만 나오면은 굉장히 그 두드러기를 일으킵니다. 혜왕의 측근들이 바로 이 점을 물고 혜왕을 흔들어댑니다. 혜왕이 전격적으로 아기를 교체합니다. 여기에 전단이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군요. 유언비어하고 이간책, 심리전까지 구사를 하게 됩니다. 제 나라의 부자들을 사제딸을 구성을 해서 연나라로 보내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항복하게 되면 우리를 제발 좀 살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연나라에게 구걸을 하게 합니다. 즉 거의 제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와있다라는 상황을 연나라에게 거짓 정보를 흘림으로써 연나라 군대가 급하게 서둘러가지고 전단을 공격하게 만드는, 또 그리고 완전히 마음을 놓아버리죠. 아, 이제는 제 나라는 끝났구나. 쟤들이 장사꾼까지 우리한테 와가지고 나중에 살려달라는 걸 보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승부가 결정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방심하고 있는 틈에 전단이 화공을 가해가지고 결국은 연나라 군대를 물리치는, 그렇게 해서 다 이겼던 승리를 연나라가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전단이 구사했던 전략과 전술을 혼수모호에다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즉 흐트러져가는 연나라 상황을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연나라를 방심하게 만들고 이간책을 실시해가지고 사용해가지고 임금하고 장수들 사이를 갈라놓고 이런 심리전까지 다양하게 구사함으로써 연나라 내부를 전체를 흐려버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물고기를 잡고 혼수모호의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역전승을 거두게 되는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경영 사례에서는 중국 사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88년 중국 동북 지역의 한 식용유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동북 지역은 옥수수가 많이 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원료로 한 기름 시장이, 또 그런 기름을 생산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이기도 합니다. 워낙 시장이 복잡하다 보니까, 경쟁 상대가 많다 보니까 판매가 영 부진합니다. 사방으로 노력한 끝에 일본 고객 하나를, 한 회사를 소개를 받습니다. 옥수수 원료를 사겠다라고 하는 솔깃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하고 일본 회사가 가격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치 당장 내일이라도 옥수수를 수입할 것 같았던 일본 상인이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가격 협상에 들어갑니다. 일본 상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뭐 시장에서 지금 정상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옥수수 1kg의 가격이 뭐 100원이라면은 95원, 뭐 이런 식으로 평균가 이하를 부르는 겁니다. 몇 차례 가격 단판을 거치면서 정말로 이 손익 분기점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뭐 오너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일본 상인이 이 회사 말고도 다른 옥수수를 판매하는 회사, 또 다른 식용유 회사하고도 접촉한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은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다른 회사들하고는 만나가지고 대책을 세울 생각을 하지 않고
일단은 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경영난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이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계약 체결을 서두릅니다. 구두로 내일 만나서 계약을 체결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일본 상인이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나중에 계약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알아봤더니 이 상인이, 일본 상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같은 동종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일본 상인이 혼수모라고 하는 계책을 성공적으로 구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같은 업계 간에 정보 개안이 없는 상황을 파악당한 겁니다. 일본 상인은 같은 중국 내 동종 업계 회사들이 상호 간에 정보 개안이 없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혼수모라고 하는 계책을 통해서 가격을 다운시켜서 자기한테 유리하게 수입을, 그 옥수수를 수입해간 그런 사례가 남아 있습니다. 혼수모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그죠 정보에 대한 파악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효과적으로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도 물을 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성공학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혼란한 국면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도 존재하기 때문에 혼란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또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자세히 생각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바로 나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차분히 형세를 분석해서 혼수모 계책을 사용한다면 혼란 속에서도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이 계책이 자칫 잘못하면 나쁘게 활용될 수 있는, 즉 음모처럼 비춰질 수도 있고 또 상도덕과 상덕을 포기하게 되면 영원히 업계에서 퇴출당할 위험성도 있는 그런 계책이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6개 인생과 경영의 비책" 간결하지만 메시지 전달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대단히 깊고 의미심장합니다. 오늘은 혼전계의 세 번째이자 36개 전체에서는 21번째에 해당되는 금선탈각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금선탈각은, 탈각은 말 그대로 금매미가 껍질을 벗는다라는 뜻이죠. 서유기에 나오는 유명한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매미가 허물을 벗고 날개를 달고 날아가게 되면은 원래 그 유충이었던 벌레였던 매미가 정말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선탈각은 성공만 한다 그러면 완벽하게 상대를 당황시키거나 상대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미리 눈치채게 되면은 크게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계책이다 라는 말씀 드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선탈각의 가장 유명한 사례는 삼국지의 제갈량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제갈량의 6차 북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갈량은 위나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충지인 섬서성 쪽의 북쪽 지역에 중원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한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해서 공략을 합니다. 5차례 북벌이 다 실패하고 6차 북벌에서 제갈량이 결국은 과로로 사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이 적진에게 알려지게 되면은 큰 공격을 당하고 큰 낭패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갈량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강유에게 철수 작전을 면밀히 알려주고 특히 자기 자신의 모습하고 똑같은 목상을 제작하게 합니다. 나무로 자기 모습처럼 만들어서 수레에 타고 여전히 군을 지휘하는 것처럼, 그리고
위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처럼 위장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위나라의 장수는 사마이였는데요. 사마이가 이런 제갈량의 모습을 보고는 군대를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강유는 주력 부대만 빼돌려가지고 신속하게 다시 청나라로 후퇴하게 되는 그런 금선탈각의 계책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민간에 나온 유명한 얘기가 죽은 제갈량이 산 사마이를 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사도 전해지게 된 겁니다. 경량 사례에서 유명한 사례, 홍콩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가장 유명한 기업가 하면은 리자청을 듭니다. 한자로는 이가성이라고 합니다. 홍콩 업계를 주름잡았던 그런 인물이고 또 현재 뭐 대륙에서도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리자청에 대한 자서전을 비롯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리자청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냐 그러면요. 담 한기퉁이를 파고 드는 명수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담 한기퉁이를 파고 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담장 전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기업 전략을 이 사람이 경영 전략을 세웠던 사람인데요. 담 한기퉁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자청이 구사했던 또 이자청이 준비했던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홍콩이라고 하는 시장 전체와 그 다음에 홍콩에서 주식시장에 상장한 상장 기업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바탕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리자청이 홍콩의 요지인 구룡창에 대한 창고입니다. 물류 창고인데 영국 이와 양행의 지분이 원래 대지주였는데요. 사실은 대지주하면은 상당히 그 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리자청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보고 정보를 파악해보니까 이와 양행의 지분이 20%를 넘지 못하는 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가장 홍콩의 요지인 땅덩어리 가장 좋은 요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도 몇 년째 지지부진이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7년부터 구룡창 주가를 분산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리자청이. 그 결과 18%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지분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양행에서는 도대체 누군가 하고 경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와 양행에게 맞설 만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한 리자청이 자 그러면은 이와 양행에 맞설 만한 대리인 누굴까라고 물색한 끝에 포옥강이라고 하는 이 선박왕을 찾아냅니다. 그 선박왕 포옥강을 앞세워가지고 자기 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20억 달러 가치가 있는 구룡창 땅을 얻어내는 협상을 전격적으로 성사를 시키게 됩니다. 사실 리자청이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화양행이라고 하는 창고, 물류창고가 아니라 이화양행이 위치해 있던 그 구룡이라고 하는 부동산 지역, 가장 중요한 땅이 위치가 제일 탐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구룡창이 위치한 땅을 매수하기 위해서 구룡창의 지분을 사들이는 이런 전략을 구사했죠. 홍콩의 가장 요지를 리자청이 차지함으로써 리자청의 경영과 리자청이 홍콩에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성공한 기업으로 굴기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했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자, 금선탈각은요, 가상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입니다. 이 안에 진짜 금매미가 들어있어서 날개를 달고 날아갈 거라는 것을 상대가 미리 눈치채게 되면은 이거는 뭐 실패하죠. 그만큼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 대비해 두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상을 만들어 둬야 됩니다. 날개를 달기 전까지는 절대 잡혀서는 안 됩니다. 역시 이 계책, 정확한 상황 파악과 정보 분석이 핵심이다. 여기에 과감한 결단이 따라야 됩니다. 물러서되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도 상대가 위협을 느끼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매미는요, 껍질을 벗고 날아가기 전까지는 쉽게 잡히죠. 하지만 껍질을 벗고 두 날개가 생기면 멀리 날아가기 때문에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누구든지 늘 하던 방식대로 노력한다면 상대적으로 곤란에 처하기 쉽습니다. 왜? 패턴을 읽히니까요.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면 더 넓은 길과 더 다양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금선 탈각은 대단히 수준 높은 계책이자 고도의 창의성을 요구하는 계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영수입니다. 36개, 36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전계의 네 번째 개척이자 36개 전체에서는 22번째에 해당되는 관문착적이라고 하는 개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전이 없습니다. 관문 문을 걸어 잠그고 착적, 적을 잡아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진 개척입니다. 단단히 철저하게 통제해서 자기 영역을 넓히는 경우에 많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개척입니다. 먼저 역사적인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시대 때 가장 유명한 전투가 장평전투라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한 전투인데요. 역사상 가장 끔찍한 그런 전투이기도 합니다. 진나라 장수는 백기라는 장수였고요. 조나라의 장수는 원래 연파라고 하는 백전노장이 막강한 진나라 군대를 상대하도록 파견이 됐습니다. 연파는 백전노장이기 때문에요. 진나라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전으로 끌고 가야만이 그나마 승리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고요. 성을 지킨 채 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병사들을 다독거리고 그 다음에 군량미를 확충하고 철저하게 수비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조나라 왕 입장에서는 이 연파의 방법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끊임없이 속전속결로 끝내지 않고 연파가 너무 늙어가지고 전투를 끌이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또 비난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급기야 조나라의 명장이었던 조사의 아들 조갈이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발탁하게 됩니다. 조갈은요, 지상병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자성어를 남긴 인물인데요. 지상이라는 건 종이 위에서라는 뜻이죠. 종이 위에서 병법을 논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론적으로 병법을 얘기를 하자면은 조갈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이론의 전문가이긴 했습니다만은 실제 전투 경험이라든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싸운 경험은 아주 일천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조갈의 어머니도 왕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절대로 우리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조나라에게 큰 해를 가져다 줄 그런 애다라고 하는 아들의 단점들을 전부 다 임금에게 낱낱이 보고를 하면서 기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임금은 그러면 그럴수록 조갈이 더 뛰어난 장수인갑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결국은 조갈을 연파 대신 대장군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조갈이 와서 보니까 뭐 끊임없이 연파는 수비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공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백기는 진작에 첩자를 통해 가지고 진나라가 제일 두려워하는 장수는 조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를 이미 퍼뜨린 상황이거든요. 조나라 왕도 진나라 백기가 구사한 이 첩보전에 말려가지고 결국은 연파에서 조갈로 장수를 교체한 겁니다. 상황이 파악된 백기 입장에서는 위사불타라고 하는 전략으로 전술로 조나라를 고립시킵니다. 위사라는 건 뭐냐면 군대를 포위하고 때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공격하지 않습니다. 나와가지고 조갈이 공세로 전환해봤지만은 백기가 수비만 하고 완전히 퇴로를 끄는 상황에서 조나라를 철저하게 봉쇄하는 봉쇄 전략으로 들어갑니다. 식량 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죠. 특히 극한 상황에 몰린 조나라 병사들은 서로 자식을 잡아가지고 바꿔먹고 그 다음에 죽은 시체의 뼈다귀를 가지고 땔감으로 뗄 만큼 아주 극한 상황에 몰려버립니다. 견디다 못한 조갈이 포위망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결사대를 조직해가지고 백비를 공격했습니다만 결국은 패배하고 조갈도 전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조나라는 진나라에게 황복을 하게 되고요. 남은 40만 병사들이 모두 생매장당해서 죽는 아주 끔찍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백기는 단단히 걸어 잠그고 조나라를 고립시킴으로써 완벽하게 적을 잡는 관문착적을 성공시켰습니다. 경량 사례에서의 관문착적은요, 군사적인 사례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지오다노라고 하는 의류회사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창업주는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성공한 여지영이라고 하는 창업주가요, 성공하기 위한 전략으로 구사했던 사례로
관문착적하고 비유할 만한 사례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여지영은 지오다노의 경영 방침을요, 연쇄점 방식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젊은이들이 명품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명품 취향을 파악하게 되고, 또 내가 명품을 입거나 명품을 들고 다닌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또 그런 허영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지오다노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뭐 예를 들어서 옷이면은 옷을 사이즈별로 두 벌만 생산하거나, 또는 연쇄점 숫자만큼만 생산하거나, 이런 소량 생산을 통해 가지고 명품 취향을 확실하게, 그 구미를 맞춰주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손님들을 분류한 끝에 가만히 보니까 물건을 많이 사가는 손님, 몇 종류를 사가는 손님, 단품만 하나만 사가는 손님, 이런 세 부류의 손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대를 세 종류로 나눕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빠른 계산, 하나만 사고 얼른 소액 계산, 그 다음에 중간쯤, 그 다음에 물건을 많이 사는 분, 이렇게 고객을 세 부류로 나눠가지고, 계산대도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신속하게 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또 취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매장 전체를 전자 시스템으로 통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스템 안에 치밀한 고객 정보를 집어넣어가지고 고객의 취향을 파악을 했고요. 또 매장 직원들 간의 관계를 상하관계가 아닌 서로 연구하고 토론하는 평등관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경쟁사의 압력이 들어오거나, 또는 뭐 경기가 어려울 때는 서로 매장 상호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오다노의 매장들을 가지고 강력한 울타리를 형성했죠. 이게 관문이 되고, 보다 많은 정보를 통해 가지고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착적에 성공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을 철저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지오다노는요, 관문, 문을 걸어 잠근 겁니다. 자기 내부에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다른 경쟁사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긴밀하게 단단히 문을 걸어 잠근 채 보안을 유지하고, 결과적으로 이 시스템들을 바깥 세상으로 공개함으로써 고객 취향에 확실하게 맞추는 착적이라고 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요, 관문 착적은 상대편을 철저하게 포위하고 봉쇄해가지고 적을 잡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기 경영이나 자기 기업의 정보를 철저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자기 울타리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다가 자기 시스템들을 선보이는, 또는 자기 경영 방식을 선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즉, 경쟁사에게 반격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전체 국면을 내려다볼 줄 아는 시야와 안목이 요구되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필요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애를 쓰지 않아서도 아니고, 총명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요소 가운데 하나만 소홀해도 전체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것이 경영입니다. 유감스럽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려면 무슨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심사숙고하고, 그렇게 해서 단단히 물을 걸어 잠궈야만이 상대에게 작은 틈도 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가 있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성공 확률도 중요하지만요, 관문 착적의 현대적 의미는 실패의 확률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같이 던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름1입니다. 36개의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헌정계 다섯 번째 계책이자 36개 가운데 23번째 원교 근공이라고 하는 계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교 근공은요, 외교 책략입니다. 뭐 너무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나라를 공격하고 근공이죠. 멀리 있는 나라하고 잘 사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나라는 내 후방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적인 전략을 통해 가지고 친하게 지내나라는 얘기고, 상대적으로 힘이 덜 드는 가까운 곳부터 먼저 공격하라 라고 하는 그런 계책입니다. 범수라고 하는 전국시대 때 인물이 진나라 소왕에게 제시했던 그런 유명한 계책입니다. 내 상대가 다수일 때 활용하는 계책이다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적어도 셋 이상의 다수의 상대가 있을 때 이 다수의 상대를 잘 파악해서 이들 간의 관계를 잘 조정하고 잘 바꾸어서 내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변형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면서 먼저 역사적인 사례, 범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아마 좋을 것 같습니다. 범수라는 사람은 위나라 사람인데요. 위나라에서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위나라 권력자에게 잘못 보여가지고요, 거의 맞아서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시체를 가장해가지고 간신히 위기에서 탈출해서 진나라로 건너온 사람입니다. 진나라 소왕을 또 간신히 만납니다. 진나라 소왕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이나 넘게 진나라에서 기다렸다가 편지를 통해가지고 진나라 소왕을 만나게 됩니다. 진나라 소왕은 범수를 만나고는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범수에게 고견을 듣기 위해서 다섯 번씩이나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오계라고 하는 또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긴 인물이기도 한데요. 범수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범수의 천하 형세에 대한 식견이 너무너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수의 형세 분석과 외교 책략, 원교 근공을 진나라의 가장 주된 외교 전략으로 수립을 함으로써 훗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멀리 있는 나라들은 그 당시에 진나라하고 멀리 있었던 나라는 제나라하고 천하라였습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가장 멀리 있는 제나라하고 남쪽으로 가장 먼 초나라하고는 동맹을 맺고 가까이 있는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 이 세 나라를 먼저 공략한다라고 하는 원교 근공의 책략을 기초로 해서요, 멀리 있는 제나라하고 초나라에 대해서는 재물과 그 다음에 결혼 등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한나라, 조나라, 위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되 상호 간의 군사적 동맹을 와해시키는 외교적 전략을 동시에 구사합니다. 이 다섯 나라가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진나라에 대항할 경우에는 진나라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요, 일단 멀리 있는 제나라하고 조나라를 구워 삶아가지고 만약에 진나라가 한조, 위 세 나라를 공격할 때 이 세 나라 편을 들지 못하게 만들어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의 군사적 동맹을 와해시키고 각계 격파한 다음에 하나 둘씩 통합해 나가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시황 때 와가지고 기원전 221년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요. 바로 진나라의 천하 통일의 기초가 되는 외교 전략이 원교 근공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경영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동성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광동성의 한 회사인 꺼란스라고 하는 회사와 심천의 징스다라고 하는 회사가 어떻게 연합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꺼란스는 전자레인지를 잘 만든 회사였습니다. 전자레인지 업계에서는 선두주자였는데요. 이 꺼란스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자 에어컨 사업에 뛰어듭니다. 이 에어컨 사업에 뛰어들면서 어떤 책략을 구사를 할까, 어떤 경영 방책을 수립할까 고민한 끝에 꺼란스가 경쟁력 있는 시계를 만들어내는 징스다라고 하는 이 기업을 끌어들입니다. 징스다는 주로 외국에 하청을 받아가지고 고급 시계를 만드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기술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대단히 뛰어난 그런 회사였거든요. 이 징스다도 이제 중국 국내 시장에 한번 진출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경영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꺼란스가 제안을 해 들어옵니다. 고가의 에어컨 출시에 맞춰가지고 징스다의 고급 시계를 사은품으로 내겁니다. 당시로서는 대단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시계가 굉장히 비싼 시계였거든요. 그래서 거란스는 징스다라고 하는 고급 시계를 사은품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판매량을 늘리고요. 그 다음에 징스다는 국내 시장으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이름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란스 에어컨을 통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함께 알리는 그런 그 전략을 이 계산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최근 경량에서는 이 원교 금공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강강연합의 형태로 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강자가 강자끼리 연합을 하는데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는 강강이 연합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뿐만 아니고 기술력 강자들끼리의 시장 충돌이 없는 지점에서의 연합 사례가 원교 금공의 책략을 변형시켜가지고 현재 구사하고 있는 경영 전략의 사례로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원교 금공은요, 다수의 경쟁 상대가 존재하는 한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략입니다. 이때 핵심은요, 금공하기 위해서는 원교가 확실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상대하고 사이가 좋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기습을 당하거나 뒤통수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확실하게 원교를 다져놔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원교가 영원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하셔야 됩니다. 종래의 원교 금공이 물리적 연합이나 물리적 화합이었다면 최근 현대의 원교 금공은 화학적 결합이나 화학적 연합으로 성격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의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교 금강은요, 동맹국을 끌어들여가지고 공동의 적을 상대하는 전략입니다. 국제적인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즈니스는 경쟁의 세계이자 합작 관계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성공하려면은 단기필마, 즉 혼자 말 타고 달리는 자세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지만은 파란만장한 이 경영의 바다에서 적과 친구를 구별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원교 금공의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누가 친구고 누가 경쟁 상대인가, 누구하고 연합을 해야만이 제대로 된 연합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는 그런 계책이기도 합니다. 원교 금공,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계책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입니다. 36회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혼전계의 마지막 계책입니다. 24번째, 즉 전체 36개 가운데 24번째이고요. 혼전계 6번째 계책인 가도벌괵이라고 하는 괵자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나라 이름입니다. 길을 빌려서 괵이라고 하는 나라를 정벌하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에서 나온 유명한 사자성어입니다. 가도벌괵은요, 좌전에서 사자성어가 나왔습니다. 그 길을 빌려가지고 격나라를 쳤던 그런 춘추시대 때 사례인데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요, 길을 빌리더라도 상대가 믿을 만한 상대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길을 빌리더라도 상대편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빌린 길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상대를 골라서 빌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춘추시대 때 진나라 헌공 때 이야기입니다. 뭐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됩니다. 진나라 헌공이 진나라를 깔보는 조그만 나라인 괴기란 나라를 혼을 내줘야 되겠는데 순식이라고 하는 대신을 통해 가지고 네가 괴기란 나라를 좀 공격하고 와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괴을 치기 위해서는
우라고 하는 나라를 지나가야 됩니다. 이 우나라한테 길을 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순식과 헌공이 우나라 임금에게 보물이든지 무슨 명마라든지 이런 재물을 가지고 우나라의 군주를 매수를 합니다. 우나라 군주가 뭐 큰 나라인 진나라가 아주 생전에 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구경도 못한 또 가져보지도 못했던 말과 보물들을 선물로 선사를 하니까 길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궁직이라고 하는 나름대로 식견 있는 신 하나가 길을 빌려줬다가는 나중에 우리까지도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진나라에게 매수당한 어리석은 우나라 군주는요 결국은 진나라에게 길을 빌려줍니다. 진나라는 우나라의 길을 빌려서 순조롭게 괴을 공격하고 괴을 멸망시킨 다음에요 우나라를 지나오면서 강력한 진나라 군대를 가지고 우나라까지 공격해가지고 우나라도 멸망을 시켜버리고 그 당시에 순식이 이 가도벌객의 전략을 책략을 진나라 헌공한테 제안을 하면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헌공이 제일 아끼는 말까지 주자고 얘기를 하니까 헌공이 야 이건 내가 정말 아끼는 말인데 이것까지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조만간 임금께 될 건데 뭐 다시 되돌려 받을 건데 뭘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다라고는 일화도 전해옵니다. 어리석은 우나라의 군주를 조롱할 때 쓰는 사자성어가 가도벌객이기도 합니다. 길을 빌려주되 무작정 빌려줬다가 자기까지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현대 경영 사례에 있어서는요. 길을 빌려주는 사람이 길을 빌린 사람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길을 빌려놓고 다시 이 빌려준 사람을 공격해서 이제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납니다. 경영 사례로는 앞에서도 잠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홍콩의 유명한 선박왕 포옥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도벌객의 책략을 어떻게 경영에 접목시켰는가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옥강이라는 사람은요 맨손으로 출발해가지고 배를 사들여가지고 석유를 비롯해가지고 물자를 먼 곳까지 운송을 함으로써 운송비를 가지고 자기 사업을 확충시킨 그런 인물입니다. 문제는요 선박을 사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선박이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들여야지 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튼튼하지 않았던 포옥강 입장에서는 이 선박을 사들이는 게 가장 큰 관건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포옥강이 세계 경제 전체를 정세를 파악을 해보니까 언젠가는 세계에 큰 불황이 불어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포옥강은 경제가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선박 수송비를 낮춥니다. 그럼 고객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고객의 신뢰를 얻고요. 금융권 내에서도 신용도를 동시에 확보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더불어서 선박을 구입하는 즉 고객과 더불어 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서 선박을 구입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전략을 구사를 하게 됩니다. 은행과 금융권으로부터 길을 빌리는 가도를 포옥강이 성공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고객과 또는 자기의 배를 빌려 가지고 대리로 운영하는 다른 기업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신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은행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또 다른 선박을 구입하는 벌객에 성공하는 이런 독특한 경영방식을 선보여가지고 크게 성공하고 홍콩의 선박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까지 얻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포옥강의 경영방식이 훗날 석유 파동 때에도 위기를 넘기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포옥강은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장기적 안목으로 사업을 성공으로 끌 수 있는 사업 계획과 믿음을 가지고 금융권에다가 가도 돈을 대출을 받음으로써 벌객, 괴을 토벌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디딤돌로 딛고 올라섰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용이겠죠. 이게 없으면은 가도벌객은 자칫 잘못하면은 사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도벌객도 역시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의미가 변화해 왔습니다. 상대를 없애기 위한 가도가 아닌 윈윈할 수 있는 가도로
전환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포옥강사례에서 봤지 않습니까? 또 약자에게 가도하는 것이 아니고 강자에게 길을 빌리는 가도에서 동업자와 거래처와 함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로 전달해 드립니다. 성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입니다. 이럴 경우에 고정된 방법은 힘을 쓰지 못합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비범한 비상한 방법을 취해야 하는데 이런 방법이 이치에 맞아야만 나에게 이론적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업자나 나의 물건을 사는 고객에게도 유리하다는 점. 즉 가도벌객은 이제는 길을 빌려가지고 상대를 멸해버리거나 없애버리거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이 아니고 윈윈 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로 바뀌어졌다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